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32대 신임 회장 취임식이 열렸는데요. 새로이 취임한 서상목 회장은 취임식에서 선진 복지한국 5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신임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11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취임식이 열린 가운데 서 회장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정립과 한국형 복지시장 변화에 따른 적극 대응 등 5대 도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서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의 사회복지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2대 한국사회복지협의 회장으로서 첫걸음을 딛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에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도약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날 취임식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정부와 민간 영역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상목 신임 회장님께서 이끄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중심이 되어 정부와 민간 영역과의 상호 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기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서상목 회장의 횡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사회복지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2018 평창 패럴림픽 대회를 앞두고 정부와 조직위, 지자체가 이 무장의 관광도시를 창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1년여 앞두고 대회 시설과 개최 도시의 민간 시설 등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이 추진됩니다. 경기장과 선수촌, 수송 등 대회 시설을 국제 패럴림픽위원회 접근성 기준에 맞춰 준비하는 것은 물론 강릉과 평창, 정선 등 개최 도시의 민간 시설인 음식점과 관광, 숙박 시설의 접근성도 모두 점검하고 개선해 무장의 관광 도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2018 평창 올림픽에서는 배리어 프리 올림픽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 무장의 관광 도시 협약 시기야말로 이를 실천하는 중요한 아마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시설뿐만 아니라 무장의 관광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아마 오늘 협약 이후에 물론 그 전에도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올해 한 해는 심기일전해서 정말 최고의 올림픽이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11일 관계부처와 지자체, 관련 단체 등 민관이 모인 무장의 관광도시 창출 업무 협약에서는 선수와 관람객 모두가 만족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함께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합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수원에 사는 윤종섭 씨.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외출하러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몇 개 안 되는 계단을 내려가는 데에도 한참이 걸립니다. 주거 공간 시설 개선이 절실한 상황. 계단 왔다 갔다 할 때 문턱에서 힘들었죠. 혜택을 받기 어려운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도시 중증장애인들.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중증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실시합니다. 중증장애인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방 곳곳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사업. 오르내리기 힘든 계단 대신 경사로를 설치하고 혼자서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내부에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또한 편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는 등 장애 상태와 유형에 맞게 설치합니다. 한 가구당 380만 원씩 62가구에게 지원되고 전액 도비로 이뤄집니다. 올해 62가구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사업 성과에 따라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올 4월에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시군별로 선정한 주민을 대상으로 6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얼마 전 서울 낙원동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 당시 매몰된 사상자 한 명이 청각 장애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한국농아인협회가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재난 위기 관리 매뉴얼과 관련해 수차례의 설문조사와 연구를 실시했지만 아직까지 개발된 매뉴얼이 없다며 조속한 매뉴얼 개발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협회는 매뉴얼을 개발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전달하고 그 내용을 숙지해 장애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오후 6시 이후까지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정보를 이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7일부터 아이사랑 포털과 어린이집 정보 공개 포털, 복지로에서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정보 공개와 관련해 아이를 늦게까지 맡겨야 하는 부모와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더욱 쉽게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장애요양기관 지정과 취소 등에 관련된 법 규정이 대폭 정비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장애요양기관의 진입과 퇴출 기준 강화, 서비스 제공 원칙 명확화, 권리구제 절차 등 법체계 정비 등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안이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가 사상 최대치인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실업자가 1년 전보다 3만 6천 명 증가한 101만 2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재작년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한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지난해에 비해 10% 가까이 증액된 청년 일자리 예산을 집중 투자해 40만 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취업의 디딤돌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기도가 노숙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인문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을 통해 34명의 노숙인들이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카쉐어링 차량의 새 차이를 전담하고 있는 신괭섭 씨는 2년 전만 해도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건설업을 하다 파산한 뒤 술에 의지해 길에서 지낸 기간만 3년. 길거리에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갔던 신 씨에게 자활의 꿈을 심어준 건 지역자활센터의 추천으로 우연히 받게 된 인문학 교육입니다. 인문학 교육을 받으며 재기의 꿈을 키웠고 교육을 마치자마자 취업 교육을 받은 뒤 일자리를 얻고 임대주택에도 입주했습니다. 인문학 교육 받으면서 내가 이렇구나. 왜 내가 이렇게 살아왔나. 거기서 많이 그걸 느꼈죠. 경기도는 노숙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2013년부터 수원시와 대학교,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인문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철학과 역사, 고전 등 인문학 강의뿐만 아니라 심리상담과 미술 등의 특별활동을 함께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노숙인 선생님들의 심리적인 거, 자존감 회복을 통해서 스스로 성찰하고 내적인 그 힘을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탈로숙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지난 4년간 경기도 인문학 교육에 참여한 노숙인은 117명. 이 가운데 34명이 취업 지원과 사후 관리를 통해 자활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글쓰기와 또 현장 학습을 같이 병행해서 이들이 꿈을 찾아서 또 희망을 찾아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노숙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인문학 교육 외에도 직업교육과 주거지원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부산의 자랑인 어묵. 이제는 이 단순한 먹거리를 떠나 북한 이탈 주민의 창업 등 자활을 돕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부산 사하구에 문을 연 한 어묵 카페입니다.
부산의 대표 먹거리인 어묵을 소재로 북한 이탈주민의 자활을 돕는 시설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통일부 산하기관이 협력해 개장한 이곳의 점원 3명 모두 북한 이탈주민입니다. 정감 있는 얼굴에 독특한 말투를 쓰는 이 점원은 이제 제법 능숙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매장의 감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이 대한민국에 올 때는 이제 뭐 여기에 조금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너무나 컸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수제 오목 앞에서 달인이 돼가지고 이 다른 세터민들도 이제 저랑 같은 이런 참호 과제를 차려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서 정착을 원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은 어묵과 관련한 일을 배울 수 있고 창업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매장 수익금은 3년간 적립돼 점원들이 창업을 원할 때 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저희 참여하고 계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서 더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묵 카페는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지역의 특산품과 자활을 꿈꾸는 북한 이탈 주민의 열정이 더해져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광주시가 아동학대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빅골 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상담실과 자료실 등이 있는 빅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아동학대 여부 판단 등을 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맡고 아동을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담당합니다. 경주시가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과 대표들과 함께 이 신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 경주시는 2017년 올 한 해 경주시의 주요 사업과 정책 운영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 후 대표들과 경주시장은 최근 개관한 황룡사 역사문화관을 둘러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봉사 활동이 열렸습니다. 이번 나눔봉사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게 사랑의 쌀이 전달됐습니다. 특히 이번 나눔은 지역 주민인 박현배 씨가 평소 꾸준히 모아온 성금과 쌀을 함께 기부했습니다. 오늘처럼 추운 날씨에는 흔들어서 열을 내는 이 손난로, 일명 핫팩 사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 탓에 뜨거운 줄 모르고 종일 사용했다간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뒤늦게 찾아온 동장군의 기세가 만만치 않자 흔들면 열을 내는 손난로, 일명 핫팩을 든 사람들이 보입니다. 오늘 같은 추운 날에 아침에 등교할 때나 그럴 때 들고 가는데 오래되고 있으면 빨갛게 막 올라오거나 얼얼하거나. 그러나 이처럼 추운 날씨 탓에 뜨거운 줄 모르고 핫팩을 피부에 직접 대고 종일 사용하다가는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저온화상은 겨울철 우리가 보통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의 온도인 4~60도의 피부를 지속적으로 노출했을 때 발생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빨갛게 돼서 보이기도 하지만 인체에 있는 수분이, 접촉면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안쪽에 있는 단백질 변성을 하게 됩니다. 점차 상처가 깊어지는 양상으로 가서 시커멓게 피부가 죽는 그런 양상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USB 연결용 온열 제품과 온수매트, 전기장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온열 제품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닿더라도 위치를 자주 옮겨주는 게 좋습니다. 전기장판과 온수매트 위에는 반드시 이불을 깔아 사용하고 잘 때는 30도 중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침 모드를 설정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온열 제품을 사용한 뒤에 피부가 빨개졌다면 바로 차가운 물에 10분에서 15분가량 식히고 물집이 잡힐 정도로 심해지면 치료가 늦지 않도록 병원을 꼭 방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올해의 장애인상위원회가 이달 23일까지 2017년도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추천 양식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되며 전국 지자체 장애인복지 관련과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를 통해 접수받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 남부지사가 관내 장애인 고객에게 직업능력평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접목한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를 올해부터 직접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장애인은 남부지사 02-6004번에 1038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도가 사회복지직 9급 336명을 선발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별로 일반 255명, 장애인 23명, 저소득층 33명, 시간 선택제 25명 등으로 구분해 모집합니다.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원서 접수며 필기 시험과 면접을 거쳐 5월 2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자세한 전형 요강은 경기도 시험 정보 사이트를 참조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시민단체와의 공동 협력을 통해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2017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올해 지원사업 분야는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구분 실시하며 신청은 이달 20일까지 서울시 WF-NGO 협력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가 중도입국 청소년을 가르칠 레인보우스쿨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센터는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특기적성 활동 등을 레인보우 스쿨에서 운영합니다. 봉사를 원하는 희망자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달 2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어서 이번 주 장애인신문 브리핑입니다.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다시 짚어봅니다. 장애인신문 1176호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올 한해 복지서비스 체계에 대한 내용을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목표를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서비스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인구 위기에 따른 저출산 해소 등 미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 국민 중심 보건 의료 체계 구축, 인구 위기 대응 강화를 과제로 삼아 진행되는 분야별 지원으로는 가장 먼저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서비스 확대가 눈에 띕니다.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을 설치해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사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 특성과 욕구, 사회 경제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판정하는 기준인 서비스 종합 판정을 도입해 장애 등급제 3차 시범 사업도 오는 4월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8 평창 패럴림픽 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준비에도 만전을 기울인다는 보도입니다. 다음 소식은 시각장애인이 명절 열차 승차권 예매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설 명절 열차 승차권 예매가 지난 10일과 11일 진행된 가운데 전체 승차권 중 인터넷 예매가 70% 배정돼 코레일과 SR이 별도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홈페이지는 시각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3분이라는 짧은 예매 시간을 부여해 시각장애인이 내용을 파악하기에 불편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해당 홈페이지는 웹 접근성 인증 마크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실제 사용하는 데 불편이 있어 웹 접근성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질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각장애인에게는 승차권 예매 시 반응 시간 제한 폐지와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정보 접근성 취약계층을 위한 승차권 일부 할당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웹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몫으로 살아가던 다니엘은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찾아간 관공서에서는 복잡하고 관료적인 절차로 번번이 좌절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KT를 만나 도움을 주며 서로 의지하게 되는데
불합리한 관료주의에 맞서는 이야기로 영국 복지제도를 향한 일침을 담은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59살의 나이, 컴퓨터 마우스의 사용법조차 모르는 노인인 그는 복지 수혜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탁상행정뿐인 현실은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요.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라는 물음을 상기시키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160kg의 톰은 비만이라는 사회의 편견 속에 상처를 받고 할머니가 계시던 시카고의 작은 시골 마을로 가게 된다. 그곳에서도 자신의 외모 때문에 여전히 놀림을 받으며 지내던 톰은 시각장애인 소녀 릴리를 만나게 되는데 사회적 편견 속 아픔을 지닌 남녀가 만들어가는 순수한 사랑 이야기, 톰과 릴리, 그들만의 공간. 커다란 체구와 장애로 인해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차가운 시선들. 둘은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에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올겨울 가장 따뜻한 영화로 기억될 영화 톰과 릴리. 착한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가 곧 기대 속에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잊혀져가는 옛 추억의 향수와 가족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작품 연극 둥지. 1월 30일까지 대학로 윤당아트홀 일관에서 공연되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과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데뷔 18년차 그룹 GOD가 오랜만에 전국 투어 콘서트로 팬들을 찾아갑니다. 보다 성숙하고 젠틀해진 무대 매너와 진솔함을 담은 다섯 남자의 이야기가 기대를 모읍니다. 2월 18일까지 인천, 대구, 일산, 광주, 부산에서 펼쳐지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과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8 평창 패럴림픽 대회를 앞두고 정부와 조직위, 지자체가 이 강릉과 평창, 정선에 무장애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내놨는데요. 무장애 관광도시를 위한 노력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잘 치를 수 있는 필수 조건 중 하나일 것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